충청북도에 있는 담비군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지역. 이런, 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저기요, 병원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 지역에서는 아프면 저 멀리 도시까지 나가야 돼요. 병원이 없거든요. 삐뽀삐뽀 시리즈 1화부터 3화에서는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은 충북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진료과 부족, 의료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의 민간병원 숫자가 부족하고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민간병원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원은 수익을 어떻게 낼까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급여를 갖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험급여와 관련된 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의 경우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도 차이가 나고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작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급여 영역에서의 수익은 진료량을 증가시켜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은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감기 치료에 실제 비용이 뭐 10만 원인데 그때 건강보험 수가를 8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럼 2만 원의 차익을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의료기관은 비급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는 기관이 알아서 본인이 다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급여 항목의 수가 수준이 실제 비용보다 낮아도 비급여를 하는 데서 해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 최종은 손해를 안 나게 만드는 거죠. 어느 규모 미만의 규모의 도시에서 민간병원이 들어간다면 수익 내기 힘드니까요. 수익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을 만들 거예요. 아, 영양제 한 대 맞으시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고요. 작은 데일수록 경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비급여 양을 늘리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종합병원인 제천명지병원은 지난 2019년 심혈관센터를 구축했으나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문의가 퇴사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심장 전문의, 뇌혈관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4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교대를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새벽이라도 쓰러질 수 있잖아요. 쓰러지면 30분 안에 와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사들의 인건비를 각 병원 운영 주체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려면 환자가 어느 정도 이상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 의사 인건비나 그 기자재 유지비, 구입비 이런 거를 감당할 만한 환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죠.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종합병원인 제천서울병원도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응급실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구조사 인력, 그리고 시설 장비적인 측면, 24시간 스탠바이예요. 그것들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큰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 저희도 만약에 코로나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만약에 이런 의료시설을 임시 폐쇄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축소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지역민과 영월이든 단양이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다 같이 보겠죠. 결국 지역에서는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3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양에도 단양서울병원이라는 민간 종합병원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과연 병원이 없는 곳에서 지역민들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병원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 위험도 높아집니다.
문화, 교육, 의료가 안에 세팅이 돼 있으면 그럼 사실은 인구가 이동하진 않을 거거든요. 지역을 지켜내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삐뽀삐뽀팀은 앞으로 그 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